네, 캠핑 가려고 창고에 찾았더니 화로대가 없어. 간단하게 짠거나 삽시다.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막상 가려니까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큰 거 비슷한 걸 하나 저렴하게 샀어. 정말 사고 싶으면 저기 한 딱 들어오자면 저렇긴 한데. 아, 사장님 저거 좀 사게 주면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예. 아, 이거 아, 좀 큰 거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자죠. 그거 뭐야? 잠자리 한번 넣으면 그냥 한 박스 다 들어본다 그냥. 뭐 올려서. 아. 이게 두 개잖아요. 얘를 옮기고 싶을 때 이거 뜨겁잖아요. 들었어. 거기다 놓고 이거 들어서 올리는 거고. 이렇게 쓰시고. 이거는 망은 없어요? 메쉬 망도 안에 있어요? 이거는 뭐, 아, 너무나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보통 리조트지를 지나서 우리 향남 오토캠핑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갑니까? 향남 오토캠핑! 한 명 어디 갔습니까? 한 명. 드디어 향남 오토캠핑장. 자,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직 가을은 많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향남 오토 캠핑장.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여기는 향남 오토 캠핑장. 2024년 여름이 지나 가을엔 처음 왔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오고 선선해졌네요. 꽉 찼습니다. 다들 멋진 차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짐 싣기도 좋고 전기차고 해서 트럭이 들어오네요. 날씨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구름이 낮아가지고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우리는 오늘 타포도 안 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뭐 다른 놀이기구도 없습니다. 오늘 라인보트 4대를 가지고 가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는 하나 주었습니다. 오늘 화로를 창고에서 너무 오랜만에 찾았더니 안 보여가지고 급하게 단거래에서 하나 샀는데 아타고. 이게 와 28만짜리인데 이거 중고로 21만원 샀습니다. 좋았네요. 예쁩니다. 자, 오늘의 캠핑의 주안점은 나인보스 타러 가는 겁니다. 나인보 타는 겁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해가 지는 저녁에 우리는 킥보드 타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달려가봐요. 출발! 내리막길 조심해라. 여기는 향남 오토 캠핑장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가볼까요? 요기 부리기. 가지를 따왔어. 가지 뒤로. 퍼피 위에 밥. 가지. 나 이거 먹어봐. 배부르지. 자, 이렇게 해봐. 그래, 들어봐. 아니, 들어봐. 양쪽 두 개다. 퍼피. 눈갱.
찾고 있어. 갈라차기. 김 300원. 누가 얘기했지? 찍고 있어요. 나 올라왔어. 오, 아빠가 봐주는. 진짜 아빠처럼 생겼다, 저거. 어, 오라까지 자라면 나 어떡한데야. 왕이는 좀 갈게. 왕이는 좀 갈게 맞네. 이야, 이게 참. 아니, 월광 보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무선이 나왔습니다, 무선.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할 수 있어요. 스피커가 없어서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리 안에 손 놀림이 어떤 게 아닌데. 같이 한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 이거 뭐 얼마만에 나왔어. 이렇게 또 게임도 즐기고.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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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킥보드 가서 수확한 고추 가지입니다. 야, 이거 오늘 새로 산 화로인데 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잘 들어가서 잘 타네. 진짜 예쁘게 탄다. 좋습니다. 예쁘다. 오늘 그리들로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좀 좀 남아 있는 걸 줬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들로 좀 촉촉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들을 아예 넣지 말고 좀 틈이 나게 거기 있어요. 지금도 리들을 하니까 막혀버려. 그리들을 좀 작은 걸 하겠지. 좋아, 벌벌 날아오르고 좋지. 지금 옆에 철망을 하나 하고 하니까 옆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자, 나왔으면 그래도 한번 먹어야죠. 누가 봐요, 봐요. 화력 좋습니다. 화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야. 고기를 볶아먹네. 김치 좋아. 불을 좀 꺼야 돼. 밥 들어와. 나 여기 있잖아. 지금 다 안 먹어. 응? 야, 잘해. 내가 삼각 때문에 못 먹었어. 우와. 소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진아 먹어 이제. 그냥 진아. 아니 보자. 더 올려. 아, 뭐든 간단하게 갑시다. 밥 먹고 과일 먹고 갑시다. 어, 갑자기 춥네. 아, 밤하늘 그래도 좋습니다. 아, 이 시간에 자두 사과도 있네. 어이구, 다양하게 맑아져 왔네. 맛있어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사과가 안 끊어져야 되는데.
우와. 좀 더 안 먹어줘. 우와. 밤까는 남자, 밤까서 아내에게 주는 남자. 내가 밤을 좋아하거든요. 우와, 쏙 빠졌어? 우와, 특대. 아, 용마 이제 봐봐 뭔가 이제 뭐 이제 봐 우와 맛이 너무 오 맞아 너무 오 맞아 잘 처리 잘 처리 잘 처리 잘 처리 야 한번 좀 한번 아무리 애들 나서 또 다음 번 한번 더 야 얼른 진짜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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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우, 안 하다가 하니까 재밌네요. 조금 수월하긴 한데 그래도 첫날이라서 좀 어벙벙댑니다. 못 챙긴 거 챙기고 그대로 한 2, 3주만 더 합시다. 그 뒤로는 추워서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가을이 지나가는구나. 네, 화성 워터볼 캠핑장 2024년도에서는 처음인데 맛있는 것도 많고 고기도 많이 먹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불멍댕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2024년 화성 오토 캠핑장 첫 번째인데 예전보다 더 짐을 조금 챙겨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족끼리 이렇게 킥보드 타고 노는 거였고 근데 킥보드 타고 나니까 손이 저려가지고 너무 오래 타가지고 그치만 바람도 세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엄마는 파르떼를 사료로 사서 아유 화롯대 화롯대가 진짜 끝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불멍이 너무 좋고 고기도 너무 맛있게 구워먹었고 또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끝내주는 날씨여가지고 비 오고 난 뒤 하늘도 맑고 그래서 너무 맞아 라파네 캠핑 생활 라파네 캠핑 생활